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울은 데르베를 거쳐 리스트라에 당도하였다. 그곳에 티모테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신자가 된 유다 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바울은 티모테오와 동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에 사는 유다인들을 생각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의 이름은 여러 부부를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신자들에게 전해주며 지키게 하였다. 갈라디아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울로가 환시를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바울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법을 찾았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요한이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아들 때문에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 아들은 머리도 총명하고 공부도 잘해서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빠져가지고 글로 가서 부모를 떠나서 부모와 의존하고 그 이단 집단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아예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녀에 대한 희망을 또 자녀에 대한 기대를 크게 품고 있던 부모로서는 당연히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아들을 원망도 많이 하고 미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바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어떻게 결과가 맺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 신앙이 인간을 성숙시키고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졌을 때에는 그 신앙이 오히려 그 사람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 삶을 어지럽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인생이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살아서도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죽어서는 더더욱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신심,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앙이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잘못된 신앙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왜곡된 시선과 왜곡된 마음과 그릇된 그런 생각을 올바른 것이냐 잘못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박해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 속담에 맥도 모르면서 침통만 흔든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맥을 짚어야 되는데 맥을 제대로 짚지도 못하면서 침통만 흔들어가지고 과식한다 그런 뜻이라고 보여지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깊은 성찰 없이 깊은 깨달음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따르는 것. 따른다기보다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기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자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뜻을 따르게 되고 세상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들도 각자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느님을 나는 과연 정말로 잘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느님을 아는 듯하지만 실제로 알지 못한다면 나는 결국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천주교 신자로서 이름을 받았다는 세례명을 받았다는 천주교에 다니고 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또 그분을 공경하려고 노력하느냐는 실질적인 것이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